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 대사관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었음에도 문민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멘.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군의 무차별 폭력으로 지금까지 180명이 넘는 민간인들의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시민 불복종 운동, 냄비 두드리기 평화적 행진으로 비폭력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도 이제는 무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멘. 시위에 나서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아직 앳된 얼굴의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는 군부의 독재 아래 살기보다는 반대 시위를 하다 죽는 게 좋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대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꿈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아웅산 수치 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미얀마 정부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얀마 속한 국민들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미얀마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미얀마를 걱정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인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과 또 건강과 모든 현장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합력하는 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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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사님 말씀하고 싶어 있어요. 말씀하고 싶어 있으면 조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인간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승리하십시오.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고 절대적으로 마음의 아픔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미얀마 프레스 릴리스 저기 대사관에 보내요. 그래 보내요. 수고했어. 1, 2, 3, 화이팅! 오케이.